어차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?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아, 야, 이게 네,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. 네. 사모하는 영혼이 있고, 회개하는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. 그렇지 않거든. 금방 김문우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.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아까 창호 형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. 로마서 6장 1절 말씀을 아까 얘기했는데 은혜를 더하려고 죄악에 거하겠느냐.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논리를 쭉 펴가고 있었던 거고요. 5장까지 우리가 아까 공부를 했지만 6장 딱 넘어가면서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오 그러면 뭐 은혜 받기 위해서 죄 좀 많이 펑펑 지면 좋겠. 그래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그 질문을 한 거예요. 근데 그 대답은 아까 얘기 안 했잖아.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썼어요.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.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면 내가 뭐 죄 좀 지어도 구원을 받을 거 아니냐 이렇게 흔히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. 지금 죄 가운데서 구원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는데 어떻게 다시 죄 가운데로 들어가서 살 수 있겠냐 말이에요. 이건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. 요거를 비유를 얘기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은혜 안에 산다는 게 뭘까요?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? 쉽게 간단히 얘기하면 물고기가 뱃속에서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거죠. 나 은혜 필요 없어. 좀 가끔 나가갖고 좀 놀다가 올게.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가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적당히 세상에서 죄도 짓고 뭐 그러면서 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바깥으로 나갔다가 아 뭐 대충 살다가 뭐 가끔 또 죽을 것 같으면 다시 돌아와서 살고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지 않느냐. 이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 많이 맺는다.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. 바로 이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적당히 가끔씩 죄를 짓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은 전제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. 근데 살다가 보면 죄 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니까 두 손 들고 그냥 나가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나 죄 좀 짓고 살자. 너 그럼 어주구는 어차피 주님이 그냥 구타하시겠다. 그렇게 살다가는 구타당하는 거죠. 네, 그렇죠. 네.